자화상 야 많이 변했다 역시 늙어가는 티가 난다 야응 쭈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른 나의 모습이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 진짜 또 느껴보는 거야 나의 모습이 이렇게 돼가는구나 그래도 상해야지 또 감사하게 여기면서 또 남은 날까지 잘 살아가야지 바이바이. 모두에게 감사해요. 모든 국가는 그 국가가 세워지는 그 기본 뜻이 있죠. 그 기본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. 이 국가와 국민과 영토에 관계된 영역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의 보장과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꿈꾸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지켜가야 할 것. 거기에는 서로 충돌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권도 있고, 이런 거다 있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포지션이야. 그 외에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도 할수 있고, 그에 대해서 또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목표가 또 설정되어 있는 거라고. 혼자 사는 건 없어. 모든 것들이 혼자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. 그래서 양보와 덕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치 형태 또는 법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내면적인 종교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게 가장 내면적인 인간적인 면이 담겨져 있는 참다운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딘가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안 보인 듯이 안 잡혀듯이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또 다음을 봐야 되나 어쨌든 모든 행과 실천에 있어서 자신의 과거가 세상에서 나오고 없어지고 하는 느낌도 있지만 알 것도 없어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고, 있으니까 있는 거고. 알긴 모르든 움직여가는 거고 하니까, 알아서 살겠지. 야, 오늘도 엄청 덥다. 무덥고, 찌고, 다 그래. 선풍기 틀었어도 선풍기 뜨거운 바람 나오고, 다 그래. 또 아래층 에어컨 있는 데 가서 좀 놀다가, 야,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, 일자리를 어디서 구해야 되냐. 큰일 났다. 일자리 없이 어떻게 매번 그러냐. 그냥 매번 남 얘기해서 미안하고, 이제 내 얘기 할 차례가, 즐겁게 놀기 위해서는 활동성이 좋아야 한다. 건강해야 한다. 좋아, 좋아. 삶을 또 건강하게 하면서 살아가야지. 혼자 사는 건 없어.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, 또 도와주는 사람에 의해서,
조금이라도 여기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야. 안전하게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늘에 기도할게요. 네. 건강하소서 모두가. 야, 근데 간첩 좀안 뜨냐? 간첩. 불안한 사상 갖고 이 돈까스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안 잡는지 몰라. 아, 도깨스, 독극물, 그것들이 왜 있을까? 그만큼 세상에 그런 게 있으니까 있는 거야. 그거 참 범죄한, 엄청난 유형이 범죄하기 많이 있을 거야. 범죄가 될수 있는 유형을 고르시오 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거리가 범죄, 전쟁, 어떤 게 어딨어.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유습돼 가고 있는 건난 특수부대 애들인 줄 알았어. 그 대한민국 특수부대만 있는 건 아니지만, 그래서 맨 처음에 독거미 같은 애들도 있는가 싶어서 그게 이상하다. 이 국가에서 시키는 애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래서 고민이 빠졌더라고, 한번. 아, 이거 이상하다. 이게 뭐 하는 애들이 이렇게 쓰고 다니냐? 그래서 간첩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들어온 게 없었어. 암살 그런 것 같지만, 시간에 내가 뭐, 암살 대상도 아니지만, 뭐 기분 나빠서 그러나? 트러블 나서 그러나? 이 자꾸 사회가, 세상이 이상해가고 있다. 그러면서 있어봤던 건데. 어쨌든 대한민국 하늘 아래 그런 게 있다. 이것만 내가 증명해 줄게요. 있었어.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. 야, 갈수록 태산이구나. 그러고 있다. 하여간 모두가 열심히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있길 바랍니다. 역시 희망이었으면 또 탈남들 하시면서 또 살아가야지. 아유, 탈탈 털어서 남는 게 뭔지 몰라도 건강도 하십시오. 바이바이. 아, 구독, 좋아요가 나 똑같은 소리를 한번 해보면서 있는 이유가 있겠지. 모두에게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예, 구독기 9에 맞춰서 종료하겠습니다. 구분은 잘해야 돼. 구분력 없으니까 혼돈만 있지. 아, 이상해. 경계심을 갖춰, 그렇게 경계력을 갖고.